컷. 네, 병원 오셔서 감사합니다. 아, 여기는 지금 치앙마이 있는 버스 터미널이고요. 오늘은 이 바이를 가려고 이 버스 터미널 왔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머리에 렉이 한 거 미용실에서 3일 만에 떼버렸습니다. 너무 간지러워. 간지러워서 잘 때 너무 불편해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아, 헬로. 아, 사실 이게 바이에서 거기가 약간 히피들의 도시, 막 배낭여행자들의 무덤, 막 이렇게 해서 힙하게 쓰려고 그랬는데, 아, 힙이고 자시고 떠나서 나이 드니까 불편해서 안 되겠어. 이런 것도 뭐 젊을 때 해야지. 아. 니 1A, D 자매가? D 티수. 어, 다시? 시몬 크릉 마 티니 자매가? 아, 3시간 뒤인데? 3시간 기다려야 돼? 아. 오, 도착. 비가 오네. 아씨. 3시간 20분 정도 걸렸고, 오늘은 비가 와서 그냥 바로 숙소 가서 자야 될 것 같아. 도착. 네, 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원래 숙소를 리뷰할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제가 하루 자고 나서, 아, 여기 숙소는 리뷰를 해야겠다 싶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 이 숙소가 이렇게 보시면은 이 방에 이런 뭐 처음 보는 이 곤충 친구도 왔다 갔다 하고 뭐 개미도 좀 있고, 그러니까 벌레에 민감하신 분들은 절대 이 숙소에 못 삽니다. 못 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벌레에 민감하지도 않고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여기가 10,000원짜리인데 보통 요런 느낌의 이렇게 샤워장이 이렇게 뚫린 개방된 샤워장은 이 제주도에 있거든요. 이런 돌, 그 다음에 왕소라 집인데, 보통 제주도 가면 보통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요런 느낌의 야외에 화장실이 있는. 근데 여기는 단도 10,000원이라는 거. 안쪽도 너무 아늑해요. 일단 잘 때 그런 풀벌레 소리랑 그런 자연의 소리를 진짜 원없이 들을 수 있고, 그 약간 글램핑과 하우스의 약간 중간 정도 되는 그런 룸 컨디션이에요. 굉장히 자연 친화적으로 잘 만들어 놨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 집 정원이랑 이런 걸 소개하면은, 여기 보이는 여기가 제가 묵는 방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 옆에는 지금 한 달째 살고 있는 영국인 친구가, 남자애가 살고 있고요. 제가 바이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여유로움, 한적함 이런 거를 좀 좋아해서 바이가 좋거든요. 여기는 딱 그런 느낌의 숙소입니다. 진짜 사디카 킹카오 다이마이카 카오. 아, 여기 이쪽에 경치가 가다가 경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서 밥 먹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카오소이는 이 닭다리가 가장 메인이거든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여기 카오소이 맛집 인정. 닭다리가 딱 먹었을 때 쫄깃쫄깃하고 싹 흐물어지는 게 우리나라 그 백숙 닭다리 맛입니다. 퀄리티 너무 좋아. 우리나라 닭보다 더 맛있다 이건 진짜. 아프리카 솜단 타올라이카? 쌈시빠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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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다. 일단 시골 인심으로 솜땀 양이 일단 방콕의 두 배입니다. 치앙마이나 이쪽보다, 도시보다. 아, 잘 먹었다. 너무 푸짐한데? 느끼하구나. 아, 쏘리 쏘리 호도카 호도카. 아, 잠깐만, 여기 또 시장 기가 막힌데, 또 보석 같은 아이템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또 재래시장. 아, 이건 좀 좋겠다.
아니 여기 지금 옷이 바뀌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신발도 있고 잡화점인데 좀 꽤나 이게 규모가 큽니다. 대형 마켓 같습니다. 여기 이런 데에서 또 하나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여기는 너무 빈티지다. 이런 것도 지금 거의 보니까 방금 이거는 좀 심하지 않나. 아무리 제가 뭐 빈티지 뭐 이런 히피 이런 에스닉 이런 걸 좋아한다고 해도 이것들은 좀 쉽지 않네. 여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잠깐만 이런 느낌은 또 한번 또 도전해 볼 만한. 오호 이거 지금 핏이 지금 여기 있을 그런 핏이 아니거든요. 이게 되게 빠이스럽고 굉장히 핏이 좋거든요. 어? 어 이쁜 것 같아 이쁜 것 같아 이쁜 것 같아. 되게 나무스럽고 이쁜데? 오케이. 어. 어 개들이 다 있네. 사디캅. 어이. 어이. 네,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하지 마세요. 후안카, 후안로, 후안. 오, 노린인데? 오. 끌어와, 끌어와. 이 타올라일까? 타올라일까? 알아야. 에? 알아야. 아니, 타올라. 어, 쓰여라. 100. 여기는 이제 I love by라는 곳이고 이제 밥 먹고 보통 커피를 한잔 먹으러 오는 곳인데 되게 그냥 멍 때리기 좋은 그런 카페입니다. 여기는 폼꺼 쌈비티레오 커이마티니 쌍크랑 쌈프랑 봄처 바이 명마카 여기 이렇게 닭장처럼 돼 있는데 저렇게 마음에 드는 닭장 하나 구해서 얘를 깔고. 아 날씨도 선선하고 좋네. 네 사실 이 바이는 제가 태국에서 한 곳만 딱 고르라 그러면은 제가 고를 만한 제가 태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도시거든요. 오히려 방콕보다 더 꼭 굳이 뭘 막 하지 않아도 유유자적하고 자연도 좋고 저녁에 라이브 바도 있고 커피도 맛있고 모든 게 완벽한 물가 싸고. 여기가 옛날에 진짜 사람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없네. 현지인들 좀 있는 것 같고. 아, 개들 아직도 있네. Netherlands. So, yeah. Still, I don't know your name. My name is Justin. Justin and Daniel. Daniel, nice to meet you. I'm Jay. You told me you tried to study the Korea. Yeah, that's true. Yeah, like mm-hmm. 1.5 years ago, I tried to go to Konkuk University in Seoul. Konkuk, yeah. And already got a place there, but Corona came, so I wasn't able to go to Konkuk. Usually, Korean people go to Netherlands. Yeah. They usually go to Amsterdam, only Amsterdam. Yeah, yeah. I don't recommend. Well, Amsterdam is really cool, but it's really touristy. So, yeah, I wouldn't recommend only going to Amsterdam. You have to go to Utrecht. Utrecht. Okay. It's a fairly big city in the Netherlands. It's way cooler, I think. Yeah. It's really authentic Dutch, but it's also a big city as well. Okay. Can you tell? I can't How big we are. 아니 yeah, 얘네 we're a bit tall, yeah. It's kind of regular now. 아니 얘네 한국 오면은 오케이 멋있다 멋있다. 아니 얘네 한국 오면은 인기가 많겠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앞에 여자분들도 그렇고 뒤에 친구들도 그렇고 사진 찍으러 엄청 많이 와요. 그러니까 일반 온천보다는 뭔가 이런 자연이랑 대나무, 다리 이런 것들 때문에. 아까 사진작가님 데리고 와서 약간 인생샷 느낌으로 되게 많이 찍더라고요. 후잉
아 여기 호스텔이 문 닫아가지고 얘가 갈 곳이 없어가지고 네 마리를 이 누님이 또 키우신다네. 태국 분들이 이렇게 좀 마음이 좋으세요 또. 나라 나랑 나 사티위 사티위 제 친한 여동생 남풍도 그렇고 그 뭔가 이 따뜻함이 있어. 이게 자꾸 제가 태국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약간 우리네 옛날 그 시골의 느낌 감성을 아직도 태국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 이게 종교적인 것 때문인지 뭐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항상 좋다. 올 때마다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얼마예요? 얼마예요? 네, 600바트. 600바트. 아. 네, 이제 저녁이 됐고 아까 온천에서 만났던 다니엘이랑 저스틴을 만나기로 해서 일단 차는 두고 왔습니다. 집에 맥주 한잔 먹자 그래가지고. 아니 파이를 왔으면 이제 멋을 부려야 되거든요. 또 멋을 안 부릴 수가 없어서. 여기 또 히피들의 또 도시기 때문에 팔찌랑 이런 또 액세서리 사니까 이런 걸 좀 하고 싶은데. 야시장은 방금 오픈한 것 같은데. 오, 오, 좀 작은데 저거는? 어 이런 거. 사디카. 어, 이런 거 이쁜데? 참 이런 건 얼마나 해요? 250이요. 아 퀄리티가 있는 건가 살짝 비싸긴 하네요. 아 예. 아. 아 여기 진짜 명품샵이네. 아, 어 이거 원지 주면 좋아하겠는데 피리? 아 여기는 뭐 거의 사냥 꿈복장이네. 헌터. 아 진짜 빠이스럽고 좋다. 애들 뒤치? 얘네는 등치가 커서 잘 보일 텐데. 저기 있네. 멋있게 입고 왔네. 제스틴. Hey, nice to meet you. Hey, how are you? Great. Yeah, we're good. Sit down. Yeah. We're enjoying your food. Okay. Also, joining to a karaoke set. Like, we should do karaoke. Yeah. It's really Korean as well, right? We have karaoke. A lot of karaoke. Yeah. What about Netherlands? We only do it when we're really, really drunk. Yeah. And there's only like one or two places in the city, you know? Yeah. You guys like to sing a song? If we're drunk enough. What about dancing? Too? Yeah, well, if we're drunk enough as well. It helps us to dance as well, yeah. I'm going to first. Yeah, same. You guys like here? Yeah, it's fine. I think so. It's not bad. 여기 아까 추천받았는데 좋더라고. Good morning. Good morning, be happy. No, no. Not stress, princess. 아 너무 좋다 여기. 창베, 창베. Foreigner saying the Korea, I really like cute. Okay, you wanna say Korea, right?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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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나 어때? 안녕 나 어때? What does it mean? This meaning is flirting. Yeah, flirting. Yeah. Yeah. Give me. I'll teach you some the Dutch. Hello. Lekker ding. And then you should wink. And you should wink a bit. Hello, lekker ding. Hello, lekker ding. Yeah. Yeah, that's it. Hello, I'm from South Korea. My name is Jay. Today I'm gonna sing the... I'm yours, just Morozu, maybe. But I'm not a singer, they're just for fun. And then drink it together and just enjoy it again. Let's go, Jay! Good morning. 어제 재즈바에서 너무 신났네.
다니엘이나 저스틴 오늘 갔는데 제대로 인사도 못했어. 걔네 가슬란가 벌써. 아유 머리야. 아 배고픈데. 근데 이거 열매 같은 게 있는데 저거 먹어도 된 열매인가? 생긴 게 뭐가 오돌토돌한 게 먹을 순 없을 것 같아. 밥 먹어야겠다. 어 이런 로컬 시장이 있는지 몰랐네. 당장 KFC 팔아도 될 만한 그런 바삭함 맛있지 마셔. 태국이 닭이 맛있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닭들이 씨알도 좋고 맛있어요. 잡내도 하나도 안 나고 진짜 맛있어요. 짜지도 싱겁지도 않고. 이거는 돼지가 아니고 어묵 같아요. 어묵인데 우리네 그 휴게소에서 파는 그 어묵 맛이에요. 그 어묵 맛 꼬치에 끼워가지고 파는 그거. 이게 진짜 뱅이네. 네 여기는 이제 화이트 부따라는 사원인데 제가 태국에 예전에 살 때 마음이 괴롭고 일이 잘 안 풀리고 힘들 때 여기 와가지고 많이 기도도 하고 바람 쐬러 왔던 곳입니다. 여기가 여기 이렇게 뱀, 말, 개, 돼지, 뭐 도마뱀, 뭐 쥐구나 쥐 이런 게 있는지 몰랐네. 네 이번 태국 여행하면서 제가 뭐 사원을 개인적으로는 가도 영상으로는 이제 처음이자 이번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찍는 것 같은데 이 사원은 되게 좋았습니다. 제가 다른 사원보다 그냥 신기했고 흰색이라서. 네, 그리고 뭐 계단도 그렇게 많지 않고 여기 또 뒤에 전망이 또 괜찮아요. 여기가 해 떨어진 것도 괜찮고 그냥 앉아서 멍 때리기 되게 좋은 여기서. 아이고 요즘에 잘 챙겨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디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사디카. 또. 네 아마 이번 한 달 반, 두 달 정도의 태국 여행은 여기 이제 바이 캐니언에서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고 제가 많이 자주 찾아왔던 곳입니다. 마음이 좀 힘들 때. 여기 보면 이렇게 구석구석에 사람들이 숨어가지고 해 떨어진 거 보고 있어요. 보면 항상 보시다시피 이런 막 작은 협곡들인데 여기가 안전장치가 아예 전혀 없습니다. 네, 뭐 사실 길이 이렇게 좁진 않은데 뭐 넘어질 일은 잘 없는데 그래도 항상 이런 데 좀 주의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그나저나 지금 오늘 일몰 가능한가? 지금 져서 해 떨어지는데 지금 구름이 꽉 찼는데 하필 저기만 찼는데 지금? 딴 데는 괜찮은데? 네 이렇게 2박 3일간의 이제 바이 여행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바이는 늘 진짜 올 때마다 고향인 것 같고 항상 뭔가 따뜻하고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도시인 것 같아요. 와도 와도 늘 좋은 그런 곳입니다 저한테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오늘도 긴 영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